아들을 잘 치료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농장을 지어서 이제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년 비시즌마다 꼭 와서 얼굴 뵙고 또 어린이들도 보고 이런 시간 매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에 기부하신 거는 당신을 승계해 주신 거거든요. 사회에 사는 자세를 이렇게 올바로 전해 주실 수 있다는 거가 아주 존경스럽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 이정우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서울 상암동에 있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자로 방문했는데요. 장애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뭉클했고요. 앞으로 저도 선수로서 더 좋은 플레이로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